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했던 은행주들의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르고 그리고 시티그룹까지 모두 같은 날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실적부터 짚어보면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기대치를 웃돌았고요. 웰스파르고는 매출이, 시티그룹은 주당 순이익이 전망치를 약간 하회했지만 나머지는 기대보다 높았습니다. 이날 주가도 4개업 모두 많게는 3.3%까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각 투자은행들은 대출 충당금을 늘리면서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경기 침체를 기반으로 23년도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의 경제가 약한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 그리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긴축 정책으로 앞으로 어떤 여파가 더 나타나게 될지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인 브라이언 모이니안도 더 큰 하방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은행주들의 실적은 선방했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침체 징후에 대한 이야기도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투자은행의 최고 경영자들은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네 가지 징후에 대해서도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먼저 창고 재고량의 증가입니다. 창고 재고량은 소비의 순환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소비 순환이 좋지 않으면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고 따라서 창고 이용료가 올라가면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홀리데이 시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1분기 창고 이용료는 높은 수준에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생산품 주문량입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주문이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향 해상 운임도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소비 둔화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화물 선방의 출항 취소가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우리의 설 명절과 같은 중국의 춘절 연휴를 앞두고는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출항이 나타나야 하는데, 올해 아시아에서 미국 서부해안으로 가는 선박은 취소 편이 2019년에 비해서 6배가량 증가했고요. 또 아시아에서 북유럽으로 가는 선박에 대해서는 715%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지표들이 수요 둔화 그리고 경기 침체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기업의 실적에서도 나타날 거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시장 변화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 경제 인사들의 긍정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고용률 둔화와 CPI 하락으로 글로벌 증시는 오랜만에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요. 이런 가운데 금요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연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매달 둔화하고 있다는 게 확실하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여전히 물가는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6개월 연속으로 물가 상승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데에 방점을 둔 발언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얼마 전에는 필라델피아 연은의 패트릭 하커 총재도 금리를 한 번에 0.75%씩 올리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금리 인상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는 0.25%씩 인상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의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올해 첫 FOMC 회의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일주일간 연준이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도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는 FOMC 전 연준들의 이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주가 되는 건데요. 특히 이번 주에는 10명에 달하는 연준 관계자들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소식을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암호화폐 시작은 오랜만에 활기를 띄었습니다. 11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를 넘은 건데요. 16,400달러에서 거래가 됐던 새해 첫날에 비해서는 26.4%가 오른 수준이고요. 토요일 하루 동안 비트코인은 4.6%, 이달 이더리움은 8%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듯 지난 11월 FTX 사태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암호화폐 관련주에도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23년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여전히 극과 극입니다. 억만장자의 벤처 투자가인 팀 드라이퍼는 25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시티은행은 5천 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